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민주당의 이재명과 관계가 되는 두 사람이 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실종이 되고 이래서 또 전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유동규입니다. 이 뭐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이고 또 이재명 관계되는 각종 비리에 대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이 유동규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리운전을 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에서 이 유동규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5톤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운전 중이었는데 식사 도중에 아마 술을 좀 마셨던 것 같습니다. 유동규의 차량은 180도 회전을 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사고로는 굉장히 큰 사고인데 다행히 유동규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두통, 허리 통증 정도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다라고 합니다. 유동규는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재판. 재판에서 정진상 측과 충돌을 했습니다. 뭐 고성이 오가고 판사가 말릴 정도가 됐습니다. 유동규가 어제 폭로한 내용은 정진상이 자기에게 증거인멸을 강요했다. 휴대폰을 버리라 이런 강요를 했다. 그러니까 정령하게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이 되면서 이재명의 대선 자금, 지금 드러난 것은 김용의 6억 원 1심 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 드러나는 것을 정진상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전체로는 지금 뭐 428억 원 이 폭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선 자금을 걱정을 하면서 자신에게 휴대폰을 버리라 이런 증거인멸을 했다. 그러자 정진상 측에서 뭐 왜 정진상을 끌어들이느냐 이러면서 법정에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판사가 말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유동규가 저녁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았다. 차가 180도 회전을 한 다음에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유동규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뭐 거의 대형 사고라고 볼만합니다. 유동규 때문에 어제 또 이렇게 깜짝 놀랐고요. 또 한 사람은 이재명의 그 법인카드 비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자주 이용을 했던 세탁소입니다. 압수수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이재명의 법인카드 관련해서 이 세탁소를 비롯해서 식당, 경기도청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재명 소환을 앞두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재명이 이용하던 이 세탁소 주인입니다. 60대 남성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세탁소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실종이 됐다. 가족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비롯해서 이 60대 세탁소 주인의 행방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8시 50분쯤에 익산의 한 모텔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CCTV 확인을 하니까 이 세탁소 주인이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전북 익산으로 갔다. 그래서 익산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있었습니다.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건강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 주인이 가족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이런 내용을 남기고 실종이 됐다. 이재명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 그러니까 고 김문기를 비롯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 계속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 사람들이 그 전모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재명에게 먼저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살지 말라.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만큼 압박을 받았겠느냐. 모질고 독한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참 공무원들이 뭐 이재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성남시 공무원들, 경기도 공무원들,
이 압수수색을 받고 또 조사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정말 모질고 독한 놈 옆은 피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이재명을 만난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공무원들에게 잘못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법인카드 비리, 공무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재명이 비리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뭐 전부 다가 공무원들이 이게 안 된다, 이게 큰일 나는 일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 이재명이 법인카드 이 비리 부분과 관련해서 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재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달리 좀 침묵을 지킨다, 말을 아낀다. 경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결이 난걸왜 다시 수사하느냐. 뭐 이재명이 이 정도 반발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쪽팔려서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자기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 법인카드 비리는 그냥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1, 2만 원 정도 유용을 했다. 다른 사용처에 썼다. 자기 개인적으로 썼다. 이게 아닙니다. 아예 통째로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법인카드로 다한 겁니다. 뭐 제사 비용을 비롯해서 샴푸를 비롯해서 모두 다 했던 겁니다. 파렴치범입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장들도 어느 기업에 모두 법인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당장 이렇게 하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 주변의 직원들이 흉봅니다. 쪽팔려서 이렇게 못합니다. 두 번째,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모두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제 라인에. 이재명의 법인카드도 경기도의 그 총무과의 과장, 국장 모두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관사가 있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다가 모두 경고를 받고 제재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고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 이재명 때문에 이게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이 공무원들 보기에 쪽팔려서 창피해서 그 결재에 공무원들이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한 겁니다. 창피한 걸 모르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못하도록 대장동, 백현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재명과 인사권자인 이재명과 뭐 사회가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휘말려서 물론 뭐이 중에는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재명 옆에 있었다라는 죄 하나로 이 지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5명째였습니다. 그 다음 유동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고, 김만배도 자기 가슴에 뭐 칼로 긋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게 전모 실장이 숨졌을 때 이재명이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무슨 소풍 아닙니다. 무슨 뭐 장난치고 노는 곳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압수수색 힘듭니다. 그걸 받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재명의 각종 비리 때문입니다. 이래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모 실장이 숨지면서 유서에 이재명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지금 정말 자신이 책임을 질건 책임을 지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 수사 이전에 이재명의 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걸 남에게 덮어씌웁니다. 모두.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지금 자신을 처벌하려고 하는 검찰이나 경찰을 공격합니다. 이 도둑놈이 지금 경찰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가장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주변이 위험하다. 유동규를 비롯해서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명현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부부의 이 법인카드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입니다. 조명현 씨. 이 조명현 씨가 계속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 자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 폭로할 때부터 이 조명현 씨가 그러니까 한강변에 밤늦게
차 속에서 만나서 이런 내용을 폭로하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무슨 간첩이 접선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위험하다라는 걸 계속 호소해 왔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인카드의 몸통은 이재명이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마다 이 정진상이나 김용의 측근들이 와서 눈을 부라리고 조명현 씨를 협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명현 씨를 비롯해서 유동규 등 이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 이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할 때는 일부 합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자신들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틈이 있다. 이재명 주변에는 계속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 어제 유동규와 관련해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이재명이 이용하던 그 세탁소 주인이 실종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깜짝 놀라는 또 흉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또 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유동규는 생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또 이 세탁소 주인도 다행히 익사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조명현 씨를 비롯해서 이 유동규 등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진 놈, 독한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송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